조상근 대령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제목과 같이 미래전 양상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까 부총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안에서도 전쟁의 양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총화가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각국의 어떤 과학기술력이 뽐내는 형태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A2AD 전투에서 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무기체계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사용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보하고도 전혀 무관하진 않다. 러시아가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의 기지국이나 그런 걸 다 섭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네트워크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통신을 위해서 접속했던 러시아 군들의 핸드폰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전역 계획을 작성하고 전투력을 배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관계망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가지고도 이렇게 전쟁의 어떤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전투가 브로바리 전투인데 진입을 했을 때 어떻게 싸웠냐면 계속해서 드론으로 해서 진입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가 앞하고 뒤를 대전차 공격으로 딱 때려버리니까 이 안에 대대 규모가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론에서 레이저 표적치기를 쏘고 계속해서 포병으로 단발사격으로 딱 때리면서 일개 대대를 거의 전멸 수준으로 갔던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림반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전략폭격기 SU 관련된 모든 러시아 자산이 다 있었는데 이것을 러시아군의 그 우크라이나군의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가서 경멸하는 방법인데요. 사람과 그 자폭 드론이 정찰 드론이 하나의 부대에 결합돼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인 겁니다. 이 부대가 특수작전 부대가 사람이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서 정찰을 하다가 뒤로 철수를 하고 표적이 딱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자폭 드론을 띄려서 바로 자폭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가장 취약점인 군수 시설과 지휘관이 있는 지휘소가 실시간 때 다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적이 이동하는 것을 실시간 감지하고 바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센서 투 슈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에서는 이제 아비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중에서도 저는 항상 어디에 강조하지만 위성 중심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 이거 자체가 게임 체인저이지 이게 없고 다른 거를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기반 체계를. 그래서 그 위성, 초소형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이곳에 실시간대에 전국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위성만이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 폭격을 할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 표시를 마킹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요 시설들이 파괴가 되자 우크라이나의 총참모부에서 SNS를 통해서 이제 지령, 그러니까 명령을 해달합니다. 시민군들한테 다 지워. 민군 통합으로 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다음에는 더 진화가 됩니다. 그냥 지우기만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매복 장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똑같은 곳을 다른 데를 그려. 그래서 얘네들의 말하면 우리로 말하는 세작들, 특수작전부대를 다 잡아냅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제가 앞에까지는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이 과학기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떤 융복합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 첨단 과학기술이 덧입혀진 무기체계 다 좋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아날로그식의 어떤 방법도 같이 융복합이 될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을 덧입혀서 국방력 강화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퀘스천 마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AI 기반의 유민 복합 전투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을 때 그것을 바로 운용하고 그것을 바로 적에게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재가 있느냐. 첨단 무기체계를 만들어놓고 운용할 수 없는 우를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영재 기관인 카이스트가 중심에 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